모자 꺼냈을 모자 세팅 해놔야지.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단테리움입니다. 잠깐.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물 물생활 3년 차 남편을 둔 물알못 한 분과 물생활 1년 차 전문가 한 분을 모셔두고 물생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난 좀 많이 했어 나한테. 아 그래?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게. 바닥재를 까는 이유가 뭘까? 나부터잖아. 나한테는 항상 문제 내기 전에 먼저 질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고 했어요. 그래. 물알못이니까.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바닥재를 까는 이유. 그 내가 먼저잖아. 저기 어. 너무 승부욕이 불타신 것 같은데요. 저기요 똥을 네 바닥재를 까는 게 똥 치우기 쉽게 하려고. 바닥재가 뭔지 알아요? 이거 돌 까는 거 말이에요. 똥을 치우기 쉽게 하는 거? 아, 산소를 산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아니고 저거 뭐지? 네. 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거 뭐지? 생각 좀 해라. 바닥에 있는 그 비판. 아 뭐지? 비판테는 아, 뭐지? 비판테는 양비를 만져가 저거 뭐지? 저거 연고 연고 이름이야 비판테? 뭐 저거 뭐야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선생님 입술 왜 이렇게 튀어나와있어? 삐졌어? 뭐 이렇게 세... 저... 아 모르겠어 그... 아 뭐지? 파나메라는 네가 사고 싶은 차 이름이고. 빨리 그거 뭐야? 그거 힌트만 그거 하나만 줘 그러면 얘한테. 그 박 박테리아. 박테리아 때문에. 박테리아로 비판템 뭐 다 나온 거. 박테리아 박테리아 때문에. 그거 때문에 바닥재를 까는 거야.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박테리 박테리아가 뭘 하는데? 저요. 물을 맞춰주죠 박테리아가. 원래 사람은 박테리아 생각해. 왜냐면 면역력도 길르고 솔직히 면역력도 길러야지. 박테리아가 있으면은 이제 똥도 이제 분해를 시켜주고 하니까. 맞아. 아 수준을 확 낮춰야 되겠어. 이게 뭐라고 겨드랑이 땀이 나니? 근데 나 좀 은근히 잘 맞추지 않니? 자 그럼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던 쓰레기 먹는 안시. 안시 알지? 알죠. 롱핀 쇼핀. 알지. 그럼 안시는 왜 안시일까? 이름이 안시가 된 유래. 안시? 안시가 된 유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아. 모르면 안 되지. 안시 왜 내가 알아? 안시 안시도 아, 키우고 있고 안시. 지금 물생활을 시, 1년이나 바다. 했잖아. 씨 바다 안 언시 언 아니다 바다가 아니다. 안시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물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어. 구글을? 노! 유추해낼 수 있어. 유래 아 뭐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언더더씨? 줄임말이면은 맞아. 바닥에 기어다녀서 안씨 물 줄임말이야? 야 너 뭐 아는 애 맞냐? 나한테 안씨 잘 맞췄겠는데. 안씨? 안에 있는 원래 안씨는 유래는 나도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거고. 뭐야 그니까 일사사 안씨잖아. 일사사는 왜 일사사는? 144마리가 원래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에. 맞아!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또 내볼게. 이 물고기의 이름은 뭘까? 어 나 잠깐만 나 이거 알지. 장난하나? 한 글자만 숱해줘. 앞에 태. 어 말해봐. 테트라비트. 테트라 네온. 테트라 어 거의 다 왔어. 테트라 네팔? 테트라 맞는데? 테트라 레드! 테트라 맞아. 테트라 비트는 사료고. 아 맞아. 사료인 물고 물고기. 테트라 테트라 네온 테트라 네온 테트라 테트라 어 테트라 어. 야 한방 테트라 비트. 야 얘는 물생활 보면 그렇게 맨날 관심 있는 척 하던데. 자 그러면은 탱크항이란? 아 장난하나. 탱크항 아까 얘가 맨날 탱크항 탱크항 하는 거 있었어. 왜냐면 이유가 그게 있다. 탱크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왜 탱크항일까? 여기가 탱크지. 이제 이런 스폰지가 탱크인 거지. 앉아. 정답 얘기해도 되지. 아무것도 없는 탱크.
밑에 바닥재가 없는. 아. 근데 너 아까 이거 탱크왕 때문에 애들이 비실비실하다고. 탱크왕이 이게 탱크왕이야. 이게 탱크왕 바닥재가 뭐, 없잖아. 바닥재가 없고 그냥 생으로 키우는 게 탱크왕이야. 아, 근데 얘는 살았고 얘는 죽었어. 얘는 안 죽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얘 죽었 때문에 몇 마리. 탱크왕이 죽었어. 여기도 줄초상. 그다음. 아, 그러면은 이건 자기가 모를 수도 있는데 구피가 새끼를 낳기 전 산란 징후는 야, 많이 뭐가 있을까? 자기네도 얘기하는 거 많이. 아, 그러니까 얘기해봐 먼저. 왔다 갔다. 뭐가 왔다 갔다? 맨날 물리로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애들 뭐 그런데 그리고 여기 귀엽자네 어째네 뭐 이 얘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뭐 배 내장이 보이고 새끼 알을 눈이 보이네 어째네 얘기했었고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산란하게 움직이지. 벽에 머리 박고 위아래로. 내가 했던 거 그새는 왜 얘기해? 진짜 웃겨. 살만 붙여서. 그지? 그 후레쉬로 있잖아. 똥꼬를 비추면은 눈알이 보여. 이거 한 얘기로 왜 풀어서 얘기해? 아니야 이거 달라. 이걸 좀 딥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배 모양이 어때? 배 모양 니은자. 넌 기억이고 어. 니은. 어 니은자야 원래. 니은자야 원래. 니은? 원래가 니은이야. 니은이야? 어. 기억이면 너네들 기억 얘기한 거 아무튼 기억해. 자 그러면은 다음은 난태생이란 뭘까? 응? 난태생. 난태 태어나지 잠깐만 못한... 힌트를 주셔야죠. 난태생 힌트 어떤 힌트? 관련인 거죠? 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 출산을 했는데 알만 나왔어. 난태생. 아 출산하기 전에 출산이 안 안 적어야 되는데 아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알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10개월 품고 애를 나오는데 물고기가 다 안 돼서 나오는 게 그 난태생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난태생은 내 말이 맞지. 새끼를 낳는 걸 난태생이라고 해. 아쉽다.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아. 정상적인 저거네. 이건 뭐야? 개 낳는 거. 그러면은 콩돌을 해주는 이유. 잠깐만 콩도가 뭐야? 콩도가 아니고 콩돌. 콩돌이 뭔데? 모르는 눈빛인데? 너도 내가 모르네? 내가 맞춰야겠네. 콩돌이 뭐야? 주황색 그건가? 주황색이 뭐야? 주황색 콩돌이 그거 아닌가? 콩돌이? 아니 잠깐만 콩돌.. 콩돌이 뭔지를 콩돌은 여과기 친.. 그.. 콩, 친구는 아니고 콩돌은 돌? 동그라미? 아 이거 그 공기방울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아 산소를 더 적어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어? 산소를 더 주려고? 어 콩돌이 뭔데? 말했잖아 이거? 아니 여긴 없어 지금. 주황 색깔 이렇게 과자처럼 생긴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건 난 뭔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게. 아. 그 콩돌을 해준 이유는 그 똥 싸잖아. 그거를 쌓이지 않고 이렇게 아~ 해주기 위해서겠지. 아~ 상식 아니냐? 어. 이거지. 이거 아니야? 아까 답 말해놓고서 용존 산소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고요. 뭐야? 정 더 이상 무의미한 너, 것 같아 너 이거는. 혹시, 너 혹시 나 믿고 있나? 이 퀴즈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 같아. 이만 하도록 할게요.